정영효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예요. 그래서 한 주에 몇 번 신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시면서 성경의 진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행정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지금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학생들 앞에서 가르치는 교수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보면은 말씀 안에 있는 정도입니다. 바른 길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 조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런 발걸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마치 가장 마른 인상을 입에서 깨물 때는 좀 힘들지만 그것이 속에 들어가면 모양이 됩니다.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대로 행동으로 행위로 옮기기는 힘들지만 행위로 옮길 때에 산 믿음이 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오늘 귀한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. 뉴저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단체장들은 다 왔습니다. 물론 뭐 장로회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종으로서의 활동하던 그런 모임이 지금 뉴저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목사회와 교회 협의회와 또 참모회와 또 은목회 우리 네 그룹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은목회가 창립되고 난 뒤에 이렇게 큰 손님들이 오는 처음일 거예요. 정말 기쁘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서로 참 손에 손을 잡고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. 그래서 이 기회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교협회장 박근재 목사님. 예. 목사회 홍인숙 목사님. 예. 그 다음에 뉴저지 목사회의 모든 일을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시는 총무 오종민 목사님. 목사예요. 그리고 내가 마지막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그냥 분위기를 찬양으로 완전히 감싸가지고 은혜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난 뒤에 목사님 나와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야 참 나도 저런 좀 달라들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기억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뉴저지 목사회 사모회 회장 되시는 예 김정은 사모. 예. 그 남편 되시는 김영훈 목사님. 이 은목회하고는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. 우리 식구가 일곱 명이나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동참을 하니까 사실 사모회에서는 우리 은목회를 관찰을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사모회에 어떤 이권이 있으면 우리한테 꼭 좀 미리 남겨줍니다. 네, 오늘 멕시코하고 캥쿤 가는 것도 어떻게 목사회에서 사모회로 그렇게 전달되어가 사모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참 좋은 기회를 주었어요.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목사회 목사님과 또 사모회 또 감사만 드립니다. 사실 이렇게 종교단체가 많지만 이 단체장들이 이 모임은 오늘 처음이에요. 처음이라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들이 모든 활동하는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. 그 두 문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것. 그 한 사람이 저걸 한 사람 쫓으면은 두 사람은 열 명을 쫓는 거예요.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단체장들끼리
합해가지고 서로 연결하고 교류하고 힘을 합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몇 배가 생기니까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물꼬를 이제 튀었습니다. 튀었으니까 단체장들끼리 서로 좀 협력하고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그 활동을 할 때 더 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지금 젊은 목사님들이 있으면은 이분들 다 우리한테 들어오실 분이에요. 그러니까 미리 선배도 좀 알고 기인하는 이야기예요. 에? 좀 에? 우리가 효도를 하면은 그 효도를 나중에 받아요. 그렇잖아요. 걔나 부모한테 효도를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자식들은 대접 못 받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앞으로 이 교회 협의라든지 목사의 좀 이 음목회 앞에서 좀 알아서 기해주십시오. 드리고 싶습니다. 아무튼 그리고 오늘 또 귀한 손님을 지금 좀 꼭 소리를 하고 싶은데 내 믿음의 같은 동지였어요. 근데 목사가 내가 38년 만에 만났습니다. 정병영 목사님. 저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. 네. 정영용인지 정영용인지 내가 38년 전에 내가 기억을 했던 그런 게 전부 이렇게 영입어 정영용 목사님 그 옆에 사모님 예 사모님 같이 예. 오늘 처음 오신다는 이야기 내가 들었는데 지금 성함을 내가 그 위에